네, 짝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네,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첫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서로 좋습니다. 본인도 상대에게 호감도가 좋고 상대도 이 사람한테 호감도가 좋거든요. 근데 호감이 좋을 때는 뭐 얘기했어요.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잘나서 나는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르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. 나 혼자 무조건 잘났으니까 나 혼자 질문해. 너희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 나 혼자 할게. 이게 거든요. 오, 이 친구는 노래 잘해 이러면서 이 친구를 살 끌고 들어오고 저 친구는 그냥 이렇게 대화를 잘해 이 친구를 같이 끌고 들어오거든요.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들어 있거든요. 요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람의 우리가 보면 사람 인자의 기운기자 그러잖아요. 인기.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자리에든 어느 형태든 요 사람한테는 그런 기운들을 차고 넘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유유부단하냐? 아니에요. 오히려 요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호감,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선에서 요 정도 70%는 남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30%는 자기가 있어도 그 아우라가 만들어지잖아요. 왜? 70%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미 선두를 세워버렸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가 오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또 B라는 친구는 이뻐. 그런데 이 아이는 이쁘다는 것 외에는 무조건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. 자기 자체만. 그러다 보니까 70%는 내가 받아야 돼. 그래서 30% 가지고 겨우 이 사람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나를 따라 내 말이 맞아. 너희들의 생각 틀렸어. 내가 노래 잘해. 내가 춤 잘해. 내가 말 잘해.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니 당연히 이 아이들의 이 아이에게 오는 인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잖아요.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. 저 사람이 말 끝에 어떤 뭔가 매진말에 놓는 사람 싫어하고 이왕이면 우리 그 친구가 말을 들어줄 때 내가 힘들 때 저 친구가 좀 카리스마적이라 하더라도 내 말을 그냥 묵묵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. 그러고는 그 친구는 그러잖아요. 아니야 나도 되니까 너도 할 수 있어. 같이 가자.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인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동물을 키우다 보면 동물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명백하게 알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이렇게 쪼르륵 몰려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금 하는 사람들은 보면 동물들이 딱 먼저 배쳐.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모여든다 이래 보시잖아요. 사람도 똑같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. 인기를 가지고 싶으면 첫째 딴 거 없어요. 요 사람이 남의 말을 얼만큼 듣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하는가. 소통을 해주는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모든 인기들이 가 있게 돼 있어요.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도를 못 주는 이유들이 뭘까 보면 무조건 또 맞춰주는 사람이 있거든요. 무조건 네가 맞아, 네가 오라, 네가 해 이래 되거든요. 실적나는 순위,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A가 됐든 B가 됐든 이 사람하고 보리사를 얘기하든 이 사람하고 고등어하고 얘기하든 이 사람하고 꽃을 얘기하든 소통, 서로 피드백이 이렇게 되어서 되는 사람.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에게 인기가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된다면 이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팬들도 있겠지만 일반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일반 연예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사람의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.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70%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는 20% 30% 나머지 7, 80%는 상대의 자리. 자기 혼자 이쁘기는 한데 독특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7, 80%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소통을 가져보는 게 좋다. 이래 보시는 거죠. 있습니다. 사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죠. 뭐 병이라는 게 요게 불이라더라, 말띠라는 자체가 불이라더라, 정이 불이라더라 이랬듯이 불의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 자체는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 자체가 알아요. 내가 조금 못났더라도, 키가 조금 작더라도, 학벌이 조금 처지더라도 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어떤 이런 카리스마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따라가요. 연예인들도 보면 불의 기운 많습니다. 그 소리 하잖아요. 그죠? 그렇듯이 요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의 성향이 호방이에요. 그냥 웬만하면 털털 털어버리는 거지 죽자고 저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사주에서 본다면 그래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운도 좋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들이 있다. 음변도 좋다. 사주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 빗대어 본다라면 이런 기질이 있다.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짝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